친구들 안녕! 플라워링 하트의 우수와 난 선우민이야! 오늘은 미니와 함께 친구들의 고민을 들어볼 거야. 이름하여 플라워링 하트 고민 상담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고민 상담실 렛츠고! 자, 먼저 내가 읽어볼게. 첫 번째 고민은 남인준 친구의 고민이야. 아, 남인준 친구! 저는 강아지를 좋아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는데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강아지가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줬어. 민준 친구는 강아지를 키우고 싶은 이유가 뭐야? 귀여워서? 심심해서? 이런 이유만으로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는 거 알지? 왜? 강아지는 정말 귀엽잖아! 그건 그렇지만 고민하지 않고 쉽게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된다는 말이야. 강아지는 인형이 아니니까 같은 시간마다 밥도 줘야 하고 산책도 시켜주고 배설물도 치워줘야 해. 강아지를 돌보려면 할 일이 아주 많아질 텐데 책임감 있게 돌볼 수 있을지 잘 생각해봐. 맞아. 아! 그리고 민준 친구가 학교에 있을 때 강아지는 혼자 있게 되잖아. 그 시간 동안 강아지는 민준 친구가 느낀 것처럼 심심하고 외로울 거야. 민준 친구가 책임감 있게 잘 키울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때 부모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 강아지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꼭 지키겠다고 약속하면 부모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실 거야. 그런데 혹시 개털 알레르기가 있으면 어떡하지? 그러게. 아! 나 좋은 생각이 났어. 먼저 부모님과 강아지 카페에 가보는 건 어때? 오, 그래. 그럼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결정하길 바랄게. 자, 이번엔 내가 한번 읽어볼게. 이번엔 김신혜 친구의 고민이야. 아, 김신혜 친구! 저에겐 단짝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부터 저랑 말도 안 하고 집에 갈 때도 같이 가기 싫다는 거예요. 친구가 화난 이유는 모르겠지만 제가 먼저 다가가면 마음이 풀리지 않을까 싶어서 사과를 했는데요. 그 친구는 제가 한 실수가 뭔지도 모른 채 사과를 했다며 크게 화를 냈어요. 전처럼 다시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보내줬어. 그 친구는 왜 화가 난 거지? 글쎄. 그렇지만 이 고민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 그래, 같이 운동을 하는 거야. 재미있게 놀고 나면 친구 마음도 풀릴 거라고. 그것도 좋지만 먼저 대화를 나눠야 하지 않을까? 그 친구가 서운했던 이유를 알아야 사과도 할 수 있고 오해가 있다면 풀 테니까. 근데 그 친구가 대화하기 싫어하면? 그럼 편지를 써보는 건 어때? 편지를 읽고 신혜의 예쁜 마음을 알게 된다면 분명 마음을 열 거야. 응! 아! 그리고 맛있는 것도 같이 선물하면 어떨까? 미니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 맛있는 건 너무 많아서... 아! 난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던데. 예쁜 디저트를 만들어서 선물해주는 건 어때? 우와, 좋은 생각이다. 근데... 어떻게 만들지? 하트쉘을 변신해서 신혜 친구에게 디저트 만드는 법을 알려줄까? 수아는 역시 똑똑하다니까! 그럼! 마법으로 변신할까? 응! 캡슐 토이를 돌리면 짠! 이렇게 파티쉐 옷이 나온다고! 자, 그럼 파티쉐로 플라워링 하트 메이크업 체인지! 짠! 시작하자! 캬! 달콤달콤 초콜릿 너무 좋아! 초콜릿 위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친구야, 미안해. 내 사과를 받아줘. 마카롱 위에도 사랑을 가득 담아서 달콤한 초콜릿으로 짠! 완성! 어때? 진짜 예쁘다. 신혜 친구, 진심을 담은 사과와 함께 예쁜 디저트를 선물한다면 친구가 마음을 열 거야. 꼭 화해해서 예전처럼 친하게 지내길 바랄게. 그럼 친구들, 플라워링 하트 2기 많이 사랑해줘. 안녕.
칠흑같이 짙은 어둠의 마법으로 약한 자들의 마음을 지배하리라. 플라워링 핫! 듀얼백으로 변신! 꽃반지를 끼우면 로맨틱 인! 샤이닝 팩트! 레인보우 섀도우! 메이크업 체인지! 우린 어떤 어른이 될까? 너도 변신해봐! 플라워링 핫! 듀얼백!